아, 너무 배고프다. 죽겠다, 진짜. 됐습니다, 이게. 밥솥을 가지고 나가자. 오케이. 장 보고 왔다.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차 텐트. 잘 있었니, 시바? 자. 아, 진짜 바람만 부니까 별로 안 춥네. 우와, 저기 회전님 모습 이쁘다. 와, 붉은 저거 봐. 붉은 게 멋있다. 야, 근데 진짜 멋있다, 진짜로. 아,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저녁이 기대가 된다. 저녁 일찍 먹고 일단 준비를 해서 자, 우리 이제 먹을 준비하자. 아. 그지? 아, 그 어묵 빼야지, 어묵. 이거는 뭐 하면은 바로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나 이거 어묵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궁금해. 그러게. 이거 어묵을 살짝 구운 건가? 아니면 같은 여쭤봐. 어묵 같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자꾸 할 때 다들 긴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따봉 그러면 와 하는 거, 어? 따봉 그러면 와 하는 거, 어? 어? 근데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해. 네, 이렇게 처음 하는 거죠. 세계적인 오렌지의 명산지 브라질. 브라질에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따봉 그러면 와 하는 거, 어? 한번 해볼까? 어? 근데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해. 네, 이렇게 처음 하는 거죠. 비스케이크? 예매? 야, 내가 먹어봐도 되나? 여기부터 다시 가자.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다시 가자. 노르웨이에서도 정말 좋은 어묵을 찾았을 때 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맛있어.
근데 이 사람네들은 이걸 어떻게 먹을까, 그지? 요리할 때요? 어묵을? 이제 끓나? 넣을까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 진짜? 누가요? 누가요? 어묵 넣자. 그걸 잘라. 이게 너무 커. 그냥 반만 잘라서 넣고 비벼 먹게. 와, 제일 크다. 크구나. 자, 오케이. 오케이. 너. 일단 이렇게?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크, 드디어 밥이. 와, 밥도. 아, 밥 냄새가 솔솔. 하... 흰쌀밥이 나오니까. 살짝. 어이, 좋아. 아, 이거. 그래. 야, 간 봤어, 근데? 이제 이거 끓고 간을 한번 보고. 좀 이따 간을 한번. 지금 간 보게. 야, 지금. 야, 이거 진짜 호떡 팬케이크 아니에요? 가위로 가위로 더 잘라. 호떡 지금 엄청 불었는데? 응. 야, 이 양이 엄청 많은 거구나, 이 오뎅이. 자, 오뎅이, 그러니까 나는 오뎅이 양이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저게 저렇게 불으니까. 대보름달 빵. 야, 이 양이 엄청 많은 거구나, 이 오뎅이. 점심 저녁 몰아서 먹네. 점심 저녁 몰아서 먹네. 아, 얘 왜? 그래서 난 호떡 있잖아. 네, 그 작은 호떡. 그렇죠. 미니 호떡. 호떡. 그거 같아. 이거 저 육수를 추가하면 돼. 제발. 다 먹어. 니네 왜 안 모여들어? 지금. 따봉! 와! 와! 따봉! 야, 따봉! 따봉! 와! 따봉! 와! 따봉! 야, 따봉! 조금만 더 넣어봐. 국간장 조금만 넣자. 자, 이거를 넣고 한번 바로 맛을. 자, 어떻게 만들어? 자, 이제 각자 알아서
드시죠.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어, 식사 맛있게 하세요. 국물 좀 볼까? 야채 육수하고 그 야채 맛이 난다 국물에서. 어, 그래. 아, 파가 많이 들어가서. 아, 그 파 향이 참 나. 아우, 이 야채 육수하고 잘 어우러져서. 그렇죠 형. 어, 괜찮다. 어, 괜찮아. 어우, 이 정도면 훌륭하다. 전 취향 따라 후추 조금 넣어. 후추 조금 넣어. 후추 조금 넣어. 형 후추 드릴래요? 아, 한 번. 어, 좋아, 좋아. 넣을까요? 어묵탕 자체. 어, 어묵탕 자체 후추 들어가요, 또. 야, 이것도 좀 넣어. 따봉. 아, 좋아? 좀 이따가 좀 물. 야, 아, 이거 후추 들어가니까 이게 또 맛이 확 달라졌네. 처음에 양이 많다 그랬는데. 어, 괜찮다. 어. 어묵이 되게 독특해. 되게 진짜 맛. 크리미하게. 진짜 식감은 케이크 같네. 그치, 약간, 약간 이게 약간 좀 크리미한 게. 어, 크리미한 게. 크리미하네. 근데 부드럽네 이거 되게. 야 이거 우리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처음에 양이 많다 그랬는데. 야 진짜 대충 넣어갖고 하는데 맛있네. 야 그건 있지. 이렇게 해서 확 밀어버려. 아까도 그렇게. 그 손맛이지. 그렇지. 야스. 아유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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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스. 아까 손 닦았으니까. 네. 깨끗하지. 고춧가루 들어가도 맛있겠다. 후추랑 고춧가루랑 같이. 응? 고춧가루가 들어가도 어, 칼칼해지겠어. 그래. 고춧가루 좀 고춧가루? 넣을까? 어, 고춧가루 넣어. 얼큰하게 한번 할까? 그러니까요. 오, 좋은데? 이번엔 좀 색다른 맛. 어, 역시. 고춧가루만 이따가 끓기 시간 볼게요. 야, 맛있겠다. 고춧가루 저기에 지금 고춧가루 어. 들어가 있는. 잠깐 열어볼게. 아, 이렇게 정도 했으면 됐다. 오? 잠깐만. 밥 숟가락 줘봐. 야, 저기. 딱딱. 딱 다 됐어? 아니. 좀 퍽퍽한 느낌이죠, 형? 어, 퍽퍽하죠. 엄청 푸석한데. 어때? 아. 날라다닌다. 그렇게 못 먹을 정도야?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찰기가 너무. 네. 저는 원래 근데 꼬들밥 하여가지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해. 뚜껑 닫아놓고. 아니면은 그렇게들 먹던지 여기다가. 물을 걷어낸 다음에 응? 샤브샤브 집에서 해주는 것처럼 밥을 넣고 들기름을 살짝 넣고 어? 계란 하나 계란 하나 김 김 내 김 가져왔다 제대로 다 했어 그래 그래요 어? 이렇게 한번 해먹어보자 좀, 아니 근데 진짜 사단장님 없으면은 좀 뭔가 이, 무대가 안 돌아가지. 어. 사단장. 진상병. 예. 팔팔 끓은 것 같은데. 끓은 지 얼마 안 돼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거는 아, 후추 넣자. 후추도 네. 넣고. 후추도 넣고. 사단장님. 고춧가루는 좀 농락이 들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됐나요? 잘게 잘게 썰기. 어묵이 지금 아까처럼 그 탱탱하게 올라. 형 그 정도가 아니야. 아, 더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맛을 사단장 계속 아, 보시고 맛보고 간보고. 야 이런 것까지 사단장이 다 해야 돼? 맛보는 것까지? 야 써줘. 아 진짜 사단장이 운전하고 진상병이 뒤에서 사단장이 할 일 많아요. 오 좋아. 오 좋아. 형 고춧가루 더요? 사단장님? 괜찮은데? 고춧가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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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또 우리, 너무 많으면 또 배 아프다. 아프다. 또 계속 잠 못 잔다. 어? 자 이제 그 뭐 되는 거죠? 어 맛있겠다. 오. 좋아 좋아. 그래, 저건 이제 정말 오뎅탕이 지 붉은 오뎅탕. 야, 이거 니네. 야, 이거. 야, 이거 제대로네요. 야, 괜찮다고 했지. 와. 맛있다. 이제 어묵 간장 찍을 필요도 없다. 어, 간이 잘 좋았어. 너무 맛있다. 와. 아우 좋다. 뭔가 든든하다. 국물이 너무 좋아. 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이거 하나로 이렇게 네. 맛있게 먹다니. 네.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어, 뚝딱해가지고, 그렇지? 난 사단장님이. 볶아줄 밥이 너무 귀찮아. 볶아달라는 얘기구나. 알았어. 이거 주걱 있나? 주걱? 네. 나 책임 못 진다. 어떻게 되든. 어제도 괜찮았어. 어제도 엄청 많았어. 고소함이란 뭔지 보여주는 애가 그 들기름이잖아.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이렇게? 네. 다 그냥. 야, 이거 진짜. 어, 맛있겠다. 닦으셔? 네, 지금 여기 그릇이 다 찼어. 간이 안 되지. 완벽해요. 어? 장난 아니에요. 나봉? 장난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야. 아, 허기야. 아까 그게 국물이 간이 있으니까. 국물이 이미 완성형이기 때문에 이거 방금.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짜지도 않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냄새 너무 맛있게 난다. 이걸로. 진짜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형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우. 와. 이야. 형, 진짜죠? 맛있다. 네. 이렇게 먹자, 안나면. 아, 아니, 그래, 안나면 이렇게 먹자. 야. 형님, 이거 안나면 이거 진짜 잘 먹네. 이야,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맛있다. 간이 딱 좋은데? 안나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아우, 형, 진짜 너무 맛있다. 야. 역시. 그 사단장님. 사단장님의 권위는 볶음밥에서 나온다. 와.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습니다.